오늘은 정의당 마포을 후보로 나서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과 함께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1대 총선 정의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오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마포을로 출마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의당이 지금 마포을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지금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여론조사가 거의 나온 게 없어서 알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의 반응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 때보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알아봐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열심히 선거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의당에서 보는 마포의 가장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 대표적으로는 제가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그 망원우체국이 폐국 위기를 맞았는데요. 망원우체국이 사실은 마포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용이 많은 데라서 망원우체국 폐국을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포을에 대한 그 정의당의 공약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도 있는데요. 그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서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델을 따서 보통 어르신들이 가장 그 중년 이후에 걱정하는 것이 내가 늙으면 자식이 돌보기도 어렵고 요양원에 가서 외롭게 쓸쓸히 늙어간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주민 공동체로서 어떻게 서로 돌보면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돌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저희가 이제 산, 작은 산들이 많은데 매봉산부터 와우산까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산들을 연결해서 생태 이 숲길을 조성하겠다라는 공약도 내걸고 있고요. 반려동물 공약도 있습니다. 군부대 합정동에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를 반려동물 자유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교육 그 지원금도 저희가 강남에 비해서 소득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닌데 그 교육경비 보조금이 4배가 차이가 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 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 교육경비 보조금을 꼭 높이겠다라는 공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공약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포구가 여성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고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1인 가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CCTV 비상벨은 5등급이더라고요. 최하위입니다. 여성 안전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CCTV 비상벨 관심 가지고 높여내도록 하겠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입법화하겠다라는 공약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현주 후보님께서는 여성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학 그 전공하신 여성학도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1인 가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 비상벨만 높아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10수년 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그 법안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토킹 범죄 처벌법 입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상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법제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동의 강간죄를 반드시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20대 국회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현주 후보님께서는 N번방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그 김어준 씨가 N번방 관련해서 정치인들 중에 N번방 참여자가 있다면 퇴출해야 된다라는 미래통합당의 발언을 정치 공작으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어준 씨를 감싸는 발언을 해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저는 N번방 사건을 놓고 정치 공작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당연히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연관된 사람은 다 퇴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도 황교안 대표가 N번방 관련해서 호기심에 들어간다,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요. 끝까지 사과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거대 양당의 두 모습을 지켜보면서 텔레그램 N번방 문제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하겠다. 저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은 하루라도 국회를 쉬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20명 미만의 국회의원들만 그 응답을 했습니다. 아, 국회가 이래서 될까 싶고 굉장히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투표로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나서시면서 정의당을 지지해 주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는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19 관련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서울 지역에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마포 구민이십니다. 폐암을 앓다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부인이 생계 책임자였고 글로벌 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그 자녀들도 다 확진되어서 지금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그분들의 삶이 손에 잡혀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명복을 빕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도대체 누가 코로나에 걸리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노동자, 서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위해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19는 사실상 민생위기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위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방역은 잘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방역은 잘했는데 경제위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지금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위기 정의당만큼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의당의 정책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자영업자분들도 만나 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거운동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 꼭 한 말씀 더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마포에 그동안 유명한 정치인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께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4년 전에 손혜원 의원이 당선될 때 손혜원이 정청래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 밀어주실 것을 당부하셨는데 그래서 마포 구민들 믿고 찍었거든요.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명품 마포 만들겠다고 했던 의원이 사실은 명품 목포 만들러 갔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손혜원 의원을 추천했던 정청래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사과한 말씀 없으셨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고 꼭 이 오늘 투표일에 투표로 제대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포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새로운 인물인 저 오연주에 대한 지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